집에 있는 가족들이랑 네. 어, 네. 실습을 하고 뭐 좀 거듭되면서부터 아, 이게 강하게 느껴지니까 네. 와 어? 뭐지? 어? 나도 쟤네? 뭐지? 맞아 맞아 쟤네? 돌아왔어요. 정신 들었는데 이제 그 이동하면서 될 때마다 그 스팟에다가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상태로 받았어요. 네. 깨고 나니까 개운하고 네. 잘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기절하듯이 잤는데 너무 잘했어. 잘 때 들은 걸 기억한다는 게 아니 근데 그 약간 반수면 상태니까 몸은 잔 상태인데 네. 머리는 살짝 약간 이렇게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저희 동생도 갔다가 내가 왜 코를 골고 있지? 이러면서 맞아요 소리 듣고 그런다고 저도 약간 그런 상태가 돼서 몸은 완전 늘어져서 잤는데 머리는 살짝 깨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이동하는 거 봤고 일어났는데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아 너무 잘했어요. 네, 또 선생님도 얘기해 주세요. 어떠셨는지? 운동 갈 때는 눈이 따끔따끔따끔하면서 네. 느낌이 왔고 느끼셨구나. 네. 네. 그 머리 쪽을 할 때 머리에서 좀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쪽에서 큰 바람인가? 빠져나가나 봐요. 그런 사기가. 생각을 계속 느껴져서 아, 네. 머리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 네. 그리고 이쪽 할 때는 이제 여기서 좀 약간 강하게 진동이 조금 느껴지고 네.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뭐 가슴이랑 이렇게 스타스타 할 때마다 조금씩 다 느낌이 오더라고요. 진동이 조금씩 네. 오고 오, 잘 느끼셨다. 네, 내려와서 네. 발을 할 때는 제 발에도 느껴졌어요. 제 발에도 조금 느낌이 잘 느끼시네요. 그렇게 조금 네. 왔었어요. 아 그때도 잠깐 잠 아, 이제 점점 뭔가 잠드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저도 원래 되게 불면증이었는데 네이키 배운 그 날은 완전 진짜 그냥 기절하듯이 자고 그 다음날에도 아 원래 불면증이었어요? 네 불면증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머리 대면 한 2시간은 못 자고 불면증이네 그러잖아요. 네이키 받은 네. 날에 진짜 동생이 농담으로 오버워치 안아 마취총 쏘면서 적 재우는 애 있거든요. 그거 갖다 그럼 마취총이라고 그러면서 네. 너무 잘한다. 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처음에 할 때처럼 파직파직하고 뭔가 간지러운 세게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갈수록 아무것도 안 걸리고 되게 편하게 가더라고요. 그 집에서 엄마 해드릴 때나 그럴 때는 안 좋은 거 할 때 끝까지 계속 지직지직하는 그건 진짜 사기가 많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끝까지 안 좋으면 네. 아무튼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르르 편하게 했어요. 너무 잘 됐다. 네, 그래서 인증서 드릴게요. 선생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키를 이렇게 다 배우셨는데 수업하면서 우리가 뭐 명상도 하고 또 힐링 실습도 하고 여러 뭐 테크닉도 배우고 뭐 역사도 배우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셨는지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뭐 치유 자체도 치유인데 네. 레이키로 인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좀 큰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루시님께 배워야겠다고 한 것도 제가 네. 블로그 글을 봤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 생기면 그 사람 쓴 글 다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 못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블로그를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레이키를 배우고 나서 너무 뭔가 다 도와주고 좋아하시고 하는 게 보이니까 그거를 믿고 이제 신청했거든요. 소프님보다는 네. 아 네. 이거 뭔가 이런 사람이다 가자 이래가지고 샀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치유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그냥 레이키를 보낸다 생각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첫날은 안 느껴졌지만 연습하면서 이게 느껴지니까 아, 이게 생각이 이거를 만드니까 다른 생각으로도 뭔가 다른 거가 되겠다 하는 네. 너무 좋아요. 약간...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레이키 처음 배웠을 때. 그리고 되게 뭔가 너무 든든하고 그쵸. 네. 약간 믿는 구석이 좀 생긴 느낌이죠. 이게 네. 뭔가 아니 무한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있다는데 이걸로 뭐, 뭐 돈도 만들고 친구 만들고 인연도 만들고 다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무 현명하세요. 그런 원하는 걸 이루는 거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엄청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느끼면서부터. 근데 나 그거를 이틀 수업을 이제 듣고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그거를 그냥 스스로 느낀 거잖아요. 제가 막 그렇게 네. 말로 한 게 아니라 그게 참 레이키가 각자한테 필요한 그거를 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런 치유와 더불어서 생기는 그런 그냥 앞으로가 기대되고 막 네.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거 이상한 것 같다. 너무 좋다. 너무 축하드려요. 배워보니까 어때요? 그 좀 막연하게 배우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딱 배워보니까 오히려 배우기 전이 더 네. 심각하고 심각했어요? 테크닉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플레이스먼트 봤는데 선생님 옆에서 그냥 주무셨다 그러고 그래서 아니 이거 너무 지나치게 간단한 거 아닌가 뭔가 효과에 네. 비해서 네. 듣는 내내 이거 한다고 이거면 된다고요? 이제 할 수 있다고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너무 네. 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죠. 너무 쉽죠. 애쓸 필요가 네. 없이 결과를 얻는다 하는 것도 좀 앞으로 그런 거가 네. 그쪽 방향으로 좀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애쓸 필요가 없이 다 되는구나 네. 하는 게 네, 사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열심히 하라고 하지. 저는 열심히 하면 레이키 잘 안 들으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문제풀이 하듯이 네. 하고 안 되면 막 고치고 뭔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너무 좋죠. 삶도 이제 더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져요. 근데 그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낼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그 메일로 아, 네, 좋은 제안이 네. 왔다고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룹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네. 아 이거 좀 1대1로 개인적인 티칭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냥 막막하게 아 이거 언제 만들어서 언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같이 일하는 곳에서 딱 하고 싶었던 시스템에 대한 제안서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네. 네. 이거는 그냥 마냥 우연의 일치는 아니구나. 너무 신기하다. 네. 그게 이제 레이키 저번 주에 배우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 간격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네. 일어난 일인 거죠? 그거 한 이틀 후에? 아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레이키 배우자마자 집에 가서 엄마랑 괜찮은 네. 해줬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거 느끼고 생각의 전환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아 이게 뭐든지 다 되겠다 하는 게 그래서 멋있다. 이제 네. 뭔가 만들거나 일을 할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뭔가 애쓰는 그런 네. 게 많이 줄었는데 그러자마자 뭔가 좋은 게 딱 알아서 그냥 네. 드세요 하고 찾아온 거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애쓰지 않아도 원하는 일이 되면은 더 큰 것도 되겠네. 네 막. 맞아요. 그래서 레이키를 하면 할수록 약간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도 이제 그렇게 뭔가 뭐 해야겠다 하면은 머릿속에 아니 뭐 해야지 약간 넣어두고 그러니까요. 있으면은 약간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다거나 자연스럽게 되는 전에는 뭔가 네. 하나 하려고 하면은 네.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해야 되니까 네, 시작할 맞아요. 때부터 스트레스 하고는 싶은데 조금 지친 상태에서 네. 해야지 하고 했는데 지금 그냥 뭐 되겠지 이러고 네. 냅두면은 뭔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네. 그런 거에 맞아요. 대한 확신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축하드려요. 네. 네. 선생님은 또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네. 레이키를 알고 나서 받는 거는 좋은데 내가 힐링을 받았더니 너무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었는데 과연 내가 힐러가 될 수 있을까? 네. 다 쉽게는 배운다고 말은 하지만 맞아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 역시 네. 이제 그런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참여를 했는데
사실 그날 중간 느낀 것 같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같이 배우는 분에 네. 비해서 네. 이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네. 안 느껴지고 그래서 그래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조금 난 덜 느껴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이랑 네. 실습을 하고 뭐 좀 거듭되면서부터 이게 강하게 느껴지니까 네. 와 뭐지? 나도 전에? 뭐지? 맞아, 맞아, 이제?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뭐, 제가 받을 때도 좋지만 해줄 때도 제가 네. 명상을 좋아하는데 꼭 명상했을 때 느낌, 명상하고 난 이후의 느낌, 이러면서 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글쎄요, 네. 인생에서 좀 조급함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 말 듣고서 너무 공감했어요. 뭔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하셨나? 그러니까요. 네. 세상이 조금 어제랑 별 다른 건 없는데 네. 좀 천천히 흐르는 것 같고 네. 제가 뭐 그렇게 욕심을 내지 그쵸.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저도 레이키 배우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하루가 되게 뭔가 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약간 순간순간에 집중하니까 그 순간이 좀 더 길게 느껴져서 그렇게 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맞아, 진짜 길게 느껴지는 건 진짜 그런 네, 그리고 내가 일단 쓸데없는 막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뭐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이러면서 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그런 게 좀 사라지고 현재에만 집중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현재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네. 잡념들이 맞아, 좀 사라지고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걱정이나 불안들이 조금씩 네. 사라지고 하니까 똑같은 삶을 봐도 조금씩 좀 달리 보이고 네. 그래서 그냥 네. 좀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머물기를 네. 되게 바랬었는데 네, 네, 네. 레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니까 네. 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기회를 만나게 된 네.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진짜 레이키를 만나기 전과 후가 내 인생이 조금 변하겠구나. 느끼셨구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미래에 대해서 네. 뭐 그런 것들이 막 접목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레이키를 네. 중심으로 접목이 네. 될 것 같아서 좀 기대도 되고 네.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셀프 힐링도 가능하지만 주위에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치료해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좀 네, 어려운 분들한테 좀 봉사도 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온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선하게 살고 네. 싶다. 네. 네. 들으면서 약간 소름돋았어요. 뭔가 참 이루실 것 같아요. 그 생각하고 계신 게 이룬 게 느껴져서요. 네네네.